그래서 스마일TV의 스노우맨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공지인데요. 제가 큰맘 먹고 산, 큰맘 먹고 산이 아니지. 추석 때문에 사주신, 저희 이모님이 사주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땡땡 개봉기입니다. 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상품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이제 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그 땡땡 개봉기에 그거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로 이제 이번에 신규로 나온 뭐뭐뭐입니다. 뭐뭐뭐 박스 있잖아요. 살짝 바로 1초 쑥 뭔지 보셨나요? 네, 아무튼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지 않고 언덴드 덱을 한번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소개할 게 없고요. 언덴드 월드랑 뭐 같으면 되냐면, 언덴드 월드랑 암룡의 흑기사나 죽은 자의 소생, 그렇게 하나만 뜨면 돼요. 어디냐, 죽은 자의 소생.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뭐 위협하는 포유 같은 거 한 장과 뭐 이거 넣고 필요 없는 거 한 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콤보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먼저 이 두 카드 리세트 해주고요. 일반 소환 해갖고 만약 파괴가 되잖아요. 그럼 효과로 언덴드 4 레벨 이하 좀비 마스터의 특수 소환이요. 얘 효과가 한 장을 특수할 수 있거든요. 얘 특수는 얘가 또 파괴됐을 경우 누구 특수잖아. 좀비 마스터 효과 또 하나에 버리고 특수 소환을 할 수 있어요. 이 콤보가 정말 사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카드 한 장만으로도 이 카드가 파괴될 경우 좀비 마스터 덱에서 특수 소환하고 이 카드의 효과를 발동해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묘지에 있는 그 언덴드 한 장의 특수예요. 근데 또 암룡의 흑기사의 효과로 이 카드가 파괴될 경우 덱에서 또 언덴드 한 장을 특수예요. 그러니까 죽소를 막 살리는 거죠. 계속 좀비 마스터가 죽소 역할이에요. 정말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매우 짜증납니다. 진짜 언덴드를.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히 잘 보셔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스마일TV의 스노우맨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